2라운드 4경기 세판 중 가장 빅매치 김다영 대 김혜미의 대결입니다. 그대로 갔어요. 네, 예상했던 네. 대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김다영 선수의 이 젖히는 수 여기서 김혜미 선수는 타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버티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이 한 점을 살린다면 이쪽 미는 게 있거든요. 네, 다섯. 아, 먼저 밀어갑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방금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안 받는 거였는데요. 안 받고 중앙 쪽을 받으면 여기를 이렇게 둬서 포토를 치면 못 넘어가나요? 여기를 젖히면 못 넘어가죠. 지금 먹여치고 다 돌리는 게 선수이니까 흑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김다영 선수 이수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이 아예 그냥 여기까지 최대한으로 집을 내버리고 이곳이나 이곳으로 집을 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버리는 진행을 한다면 그렇죠. 지금 김다영 선수 그교환 대학수죠. 집으로는 한수 꽤 손해를 봅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면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입니다. 그냥 젖혔어도 지금 네. 흑이 반발이 없었는데요. 확신이 없었을까요? 꼬부렸다면 있기 전에 먼저 여기를 이제 꼬부렸어도 받아야 되고 그때 여기를 이으면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쉬었는데 지금은 김혜미 선수가 여기서는 이제 반발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혹시 김다영 선수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네. 여기서 이쪽을 밀다가 다시 여기서 수를 내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든다면 여기 단수를 치고요. 나가면 이쪽을 밀고 꼬부릴 때